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 겪어보지 못한 상황, 이런데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왔지? 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문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순발력, 대처 능력,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좀 했고요. 안녕하세요. 노란잠수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원칙. 프린시플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레이 달리오, 고영태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한빛비지에서 2018년 6월 5일날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은 이 밑에 되게 두툼하게 띠지가, 흰색 띠지가 있는데, 그걸 벗겨내고 나니까 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책을 읽고 난 뒤에 제가 방정리를 하면서 이 띠지를 버렸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띠지 없이 그냥 시커먼 책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책이 제가 금년 초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반년이 훌쩍 넘어서, 8개월 만에 이제야 리뷰를 작성하게 됐네요. 당시 구입했던 책 중에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참 대단하다고 할지, 또는 작가의 자부심이 크다고 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원칙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좀 읽어봐도 작가의 자부심을 한껏 느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작가인 레이 달리오는 미국에서 브릿지워터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금은 그 회사가 뭐 세계적인 기업이 투자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각 나라의 정부기관들도 주요 고객이고 뭐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자신에게 뭐 조언을 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들어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이 좀 이상하기는 해요. 책 편집이, 글쎄요, 원래 책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책 편집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책이 보시다시피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하드커버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하드커버인데,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두 권이 한 권으로 합쳐진 모양새예요. 앞부분에도 목차가 있고요. 들어 앞부분에 목차가 이렇게 앞부분에도 목차가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에도 뭐 중간 부분에도 목차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중간 부분에 있는 목차는 더 대단합니다. 더 앞부분보다 좀더 꼼꼼하게 나와 있는 목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데, 그게 이제 읽어보니까 1권은 이제 앞부분은 그 작가가 창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2권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세운 원칙들을 노하우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 편집이, 글쎄, 원래 책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또 미국에서 출간된 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이 책은 몇 가지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의 재질이에요. 이게 하드커버로 다 만들어진 책인데, 이게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게 표지가 검은색 천으로다가 돌려놨거든요. 근데 재질이 천이 부드럽지가 않다 보니까 손에 닿는 감촉이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여름에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제법 땀이 차죠, 여름엔. 근데 이게 이천 재질에 그대로 들러붙어가지고 스며들어서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아래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그 오염된 느낌이 팍 들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책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저야 뭐 사실 번역이나 이런 쪽을 전혀 모르고 외국어를 잘 모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번역 부분도 조금 성이 안 차요. 외국 책을 국내에 소개하려면 당연히 이제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런 류의 책을 번역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건가? 또는 이 책의 특성상 뭐 그런 게좀 있는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갸웃거리게 되긴 하는데, 좀 어색한 문장들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 한 세너 군데 정도 그이
텍스트 오류도 좀 있었어요. 오탈자라고 봐도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두툼한 분량의 책을, 이런 책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출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겠죠. 근데 이 책이 정가가 3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구입가가 31,500원인데, 그 정도 금액을 지불을 하고 책을 구입을 한다면, 이 구매한 독자가 기대하는 이 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대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원서가 좀 궁금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책에 그래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원서 같은지 좀 모르겠어요. 일부러 화려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한눈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그리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좀 불친절하다거나, 또는 좀 약간 좀 파격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기서 좀쭉 간단히 보다 보면, 일단 책의 이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있네. 뜬금없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만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찾기가 쉽지 않죠.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또 이런 것들 나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주면 어지간해서는 정말 책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읽지 않고는 저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조차도 파악하기는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갈 때 소페지구도 검은색, 빨간색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 크기도 되게 파격적인 면도 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도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 많아서, 이게 책 편집이 이렇게까지 이걸 파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솔직히 불친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랬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이게 제가 읽을 만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작가가 경영자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기업 경영에 관한 원칙과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회사를 운영할 일이 없겠죠. 저는 개인 사업자 갖고 있긴 하지만 뭐 제대로 된 회사로 경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어지간해서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렇게 좀 경영 준비를 하고 있다면, 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이 좀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브릿지워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레이 달리오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네, 뭐 어쨌든 꽤나 대단한 회사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회사를 운영한,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굴지의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 창업자로서의 자부심과 포스트 레이 달리오의 그 회사의 운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었고요. 제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밑줄 그은 게 들어가는 글첫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이 문장이 뭐였냐면, 내가 인생에서 이룩한 성공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 겪어보지 못한 상황, 이런데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문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순발력, 대처 능력,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좀 했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일에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자가 되는 날이 온다면, 이 책을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새로 번역이 되고 표지의 재질도 좀 달라진, 그래서 새 단장한 원칙이 다시 출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원칙, 프린시플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밑줄 그은 문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